사실 그 오늘 뭐 이렇게 뭐 다섯 분의 뭐 진짜 뭐 이야기를 좀 듣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그냥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엄청난 뭐 진짜 각고의 노력이라고. 그렇죠. 예. 그 이상의 노력. 피난 노력이죠. 예. 피난 노력. 예. 봅슬레이가 정말 힘든 운동이더라고요. 그 부상을 많이들 당하잖아요. 훈련 연습하고 하면서. 근데 서영우 선수 기절한 적도 있어요. 야, 이렇게 인종이 형이 이제 앞에 계셔서 얘기하기가 좀 죄송스럽고 한데 처음에 이제 첫 시즌 나갔을 때는 이제 저희 둘이 2인승 파트너로 네. 이제 처음 썰매를 타는데 아무래도 처음 타다 보니까 전복 사고가 많이 일어났어요. 전복 때문에 일단 충격도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이제 탈 때 공포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트라우마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트라우마는 머릿속에 가진 채 이제 항상 경기에 임하고 훈련에 임하는 편이에요. 전정민 선수도 올림픽 전에 예. 6개월 불과 올림픽 남긴 6개월 전에 십자인대가 파열되셨더라고요. 아, 네. 이제 딱 6개월 전인데 제가 이제 2번 포지션에서 이제 탑승을 이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탑승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발판에 얼음이 이제 서리같이 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헛딛고 이렇게 앞으로 꼬꾸라져서 이제 후방 십자인대 한 60, 70% 나갔다고 병원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올림픽 6개월 전에? 네, 딱 6개월 전에.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올림픽 나갈 수만 있으면 되게 뭐 기적 같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게 이제 재활 과정을 거치고 몸이 좀 올라오면서 다행히도 올림픽을 출전하게 되어서 다행이다. 그 경기 끝나고 이제 그 의사분이 오셨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경기 잘 봤고 너가 이렇게 스타트를 하고 있는데 오른쪽 무릎밖에 안 보이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어머니 아버지는 모르세요. 제가 다친 걸. 그래서, 지금까지도? 네. 그거를 말씀드리면 너무 실망,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실까 봐. 걱정하실까 봐. 네. 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님께 좀 걱정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던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건강하게 선수생활 하고 싶은 게 제가. 지금 완쾌 됐으니까. 네네. 네. 우리 김동현 선수도 부상으로 큰 슬럼프가 온 적 있어요? 예, 저도 사실 처음 이제 파일럿으로 하면서 경험이 많이 부족해서 이렇게 전복된 사고가 일어났는데 목이 꺾이면서 오른쪽이 마비가 오더라고요. 얼마나 놀랐을까. 썰매가 이제 피니쉬에 멈추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제가 정말 좌절을 했는데 계속 제가 방에만 있고 이제 어두운데 이제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스스로. 그래서 예. 제가 너무 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뭔가 나가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저한테 강현 제이가 왔는데 제가 너무 힘들고 바닥에 있으니까 정중하게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컨택이 와서 그래 알겠다 내가 너무 집에만 있으면 너무 안 좋은 경험을 할 것 같으니까 나가게 됐는데 나가서 이렇게 대기실에 앉아있는데 누가 노크를 하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어떤 젊은 청년과 이제 할머니 된 분이 이제 휠체어 끌고 오는데 저한테 쪽지를 하나 줘요. 근데 그 쪽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저는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선수님께서는 그 자리까지 갔는지 그 원동력이 뭔지 알려주세요. 저는 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안 될 존재인데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가장 바닥에 있고 내가 제일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쪽지를 주는 거 보고 아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왜냐면 저도 들리게 된 것도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후원 속에서 수술을 하게 됐고 이 사회적 빚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열심히 해서 지금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또 보게 되면 정말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진짜 명강이 듣네요. 여기들도 배울 점이 많이 있네요, 진짜. 예. 이 수많은 역경과 진짜 이 고난을 이겨내시고 진짜 예.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썰매 어벤져스 팀 다섯 분께 대단하시죠, 예. 우리 돼지 한번 선물해서 정말 앞으로도 지금처럼 저들에게 멋진 경기 또 보여주실 거라는 생각을 다섯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